안녕하십니까? 2024년 국제영차 기출문제를 볼 텐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첫 번째 문제, 큰 문제, 40점짜리 아이켄베리의 구조적 자유주의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보통 이제 순환 강의 때 1순환, 2순환 때 관련된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문제는 2010년대 후반에 출제 가능성이 높았던 문제인데, 좀 시사성이 떨어진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처음 들어봤다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알켄베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하고 세 번째 문제는 예상했던 문제에 속한다고 볼수 있겠고요. 특히 두 번째 문제는, 세 번째 문제죠. 세 번째 문제는 19세기 100년간의 평화가 있었죠. 최근 한 5년 동안 올해까지 세 문제가 출제돼 가지고 제꼈던 분도 계실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제 외교사에서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까라 보고요. 그다음에 핵에 관해서 일단 왈츠하고 스컷 세이건의 논쟁이 유명한데, 스컷 세이건을 앨리스 모델 2로 일단 출제했다는 것. 그럼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하고 결합하는 게 훨씬 낫겠죠.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알켄베리는 탈레인전 이후 미국 주도 세계 질서를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 규정하고, 21세기 들어서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단 이 도전의 핵심은 뭐냐면 중국의 급부상과 특히 중국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이 발표된 게 일단 20세기 후반 1990년대죠. 그다음에 21세기 2000년대, 그다음에 2010년대 세 번을 쳐서 입장이 수정됐는데, 일단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핵심은 탈냉전입니다. 탈냉전이고요. 특히 위기에서 트럼피즘이 일단 알켄베리는 트럼프 때문이라고 주장하긴 하는데, 이건 후기 입장이긴 하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탈냉전에서 있었던 구조적 변화하고 그 다음에 미국 내부에서 이걸 냉전기에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시켰던 원동력에 관한 부분을 일단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국내적 도전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일단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핵심적 원칙이 무엇인지 원칙을 물어봤네요. 구조적 자유주의라고 했을 때 이야기는 원칙. 일단 이거를 내장된 자유주의라고 표현될 수도 있어요. Embedded Liberalism인데요. 자유주의 원리가 국제질서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다섯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섯 가지 다 기억나지 않는다면 네개 정도 써주시고 등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게 작동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작동 메커니즘을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깨는 요인들이 있겠죠. 도전 요인과 그다음 위기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야기를 일단 확인해 봅시다. 21세기 자유질서 위기라고 한다면 일단 서론 부분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본다면, 외부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국내 국익 아니야. 국내 국익이 아니라 자유질서 내부에서 그다음에 자유질서 바깥에서 오는 요인 되겠죠? 내부적으로 본다면 일단 이 체제를 유지시켰던 미국 패권이 상대 쇠퇴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 질서를 유지하기엔 비용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내부적 반발이 있겠죠. 예컨대 자유주의는 개방 경제입니다. 자유무역 질서입니다. 그런데 보호주의로 가고 있죠. 보호주의로 가면서 자, 이 불평등이 러스트벨트 문제라든지 양극화 문제 생각할 수 있어요. 양극화. 그러면서 유럽이나 미국 내부에서 이 체제에 대한 반대 힘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요 다섯 번째는, 알켄베리가 말했던 내재된, 내장된 자유질서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아시듯이 인종혐오, 그 다음에 배타적 어떤 정서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브렉시트와 같은 서구가들 이탈 등등등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서구가 특히 중국이죠. 중개 국방과 함께 새로운 제휴 성출. 알켄베리는 AIIB만 언급했는데, 우리는 최근 AIIB보다는 BRICS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이것까지 언급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서론 부분에서 언급해 주시고, 그러면 자유주의 질서는 무엇인지에 대한 간략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안정과 평화, 협력이 가능했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질서 붕괴 를 전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서론에서 마지막에 이 부분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결론을, 대꾸를 맞춰주면 되겠네요. 시사점 정도만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전망.
을 중심으로. 자, 그러면 이걸 깔아두고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알켄베리는 회복력을 주장했었는데, 자, 이야기를 깔아두시고 아까 전망을 서로 마지막에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알켄베리가 말했던 자유주의 국제에서 원칙이 무엇인지라는 건데요. 미국 패권 애외주의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통계 현실주의는 세력 균형에서 체제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어요. 하지만 집단 안전 보장 체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게 무정부성을 약화시키고요. 무정부성, 이게 가져온 게 뭐가 될까요? 상대의 수익을 추구하게 만들죠. 안보 딜레마가 불가피한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간 협력이 근본적으로 저해된 원인이 됩니다. 근데 이걸 약화시킴으로써, 자, 패권에서 강압적 패권이 호혜적 패권으로, 호혜적 패권의 핵심을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체제, 예컨대 G7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G7, 유엔도 있긴 하지만 강대국 중심의 협의 체제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일단 쓰는 게더 낫겠다. 이걸 통해서 미국 패권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강대국 관리 체제에서 반주권 유사 강대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자, 1990년대까지 GDP 1 미국이죠. 그 다음에 독일에서 영국으로, 아, 독일에서 일본으로죠. 독일, 일본이 2, 3위 국가였어요. 그러면 이세 국가가 핵심이 될 텐데, 독일과 일본은 2차 대전 패전국이었죠. 평화헌법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공식으로는 군대를 갖고 있지는 않죠. 자위대, 자위권을 해서 어쨌든 독일과 일본은 전통적임에 주권 국가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거죠. 특히 군사력에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 반주권 유사 강대국 따라서 독일과 일본의 예를 들면 돼요. 자, 이걸 통해서 연결되겠죠? 협력적 관리가 가능해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일단 보호무역주의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존, self reliance. 스스로 의존하는 거죠. 셀프헬프, 자구 개념과 약간 다릅니다. 자, 모든 걸 자족적으로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자족적으로. 근데 개방경제는 뭘 만들어낼까요? 자족, 상호 독립적 관계에서 상호 의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 상대 수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국가 정체성이 시민 정체성으로. 자, 특히 국가 정체성 뭐가 될까요? 국민 형성, 네이션 스테이트 빌딩 과정에서 민족적 정체성이든 뭐든지 간에, 자, 강한 정체성을 갖는 국가 간의 당국국 모델 생각하시면 돼요. 이를 간의 상호 경쟁 관계인데, 시민 정체성을 획득하고, 예컨대 EU라면 유럽 시민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그러면 유니스가 확장되는 거죠. 확장되는 거죠. 예컨대 보편인권을 얘기하는 것들 다 뭘까? 일단 여기에 대한 비판을 일단 생략하세요. 알켄베리가 봤던 자유주의 관점에서 보편인권. 자, 세계 시민이란 정책 형성되면 상호 적대적 부분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건 자유주의 인권 부분이 베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자,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란다면 뭐가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도전이 되겠죠. 특히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본다면, 자, 일단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경향적으로 뭘 가져올까요? 자본주의 발전은 사회 양극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화돼요. 최근 들어서 미국, 유럽, 그 다음에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회 양극화가 뭘 가져올까요? 포퓰리즘을 유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정책 동원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정책 양극화로 갈등 대립이 심화되죠. 그 다음에 자, 일단 여러분 아시는 경제학에서 시장 실패가 문제돼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시장 실패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갈등 하나 남겨놓고 시장 실패를 교정하게 한 국가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그러면 2번도 있지만 특히 요 부분이 중요하게 돼요. 자,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경제 발전,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근대 사회에서는, 농업사회에서는 갈등이 유럽에서 영주와 농노 간의 갈등이었어요. 중간 계급이 자본가 계급이 되고 산업혁명 이후에 이들이
중심 지배계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간의 갈등이 자본주의사의 기본 대립 갈등 축, 균열축이 돼요. 클리비지 쫙쫙 갈라지면서 대립된 두 집단 간의 갈등은 뭘 가져올까요? 자, 스페인의 프랑코 독재, 자, 군부 독재, 스페인 혼란은 민족주의도 있었지만 문제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서 좌우 간의 이념 대립으로 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왕당파, 그 다음에 카톨릭,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 이를 간에 다양한 전선 형성되고 스페인은 내전 혼란을 지속했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갈등은 서구의 경우는 일단 미국, 영국 모델은 아닙니다. 일단 중북 유럽 모델인데 조합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노사 간의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 노측과 사측 간의 갈등을 정부가 노사정 3자 협의 기구를 만듭니다. 그러면 자, 이쪽에 사회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자, 사회적 임금, 임금 인상을 자제해 줄래? 그러지 뭐. 자, 쟤네들이 임금 인상 자제 안 된다. 너네가 고용 보장해 줄래? 그러지 뭐. 이게 케인즈주의랑 매칭이 돼요. 케인즈주의랑 매칭이 돼요. 케인즈주의는 자, 대공황에서 발생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적극 개입이란 맥락도 존재합니다. 경기 조절 기능이 되겠죠. 또한 동시에 이 양극화력에서 복지국가, 케인전적 복지국가가 등장합니다. 이때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 개입이 계급 타협을 끌어내요. 사회 합의 체제, 잠깐 적어놓을게요. 계급 타협 체제라 부르는데 어떤 거냐면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루스벨트의 뉴딜은 뭐가 될까요? 사회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자. 국가의 개입에 대해서 합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계급 대립에 대해서 사회복지를 제공으로써 양극화 문제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끌어내기 위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사회합의체제, 계급타협체제가 됩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본다면 이게 베이스가 되는 거야.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깨져나갑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걸 찾아봐야겠죠. 자, 이게 깨졌던 것 예와도 관련되고요. 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자, 국내적이라고 했죠. 아까 깔았던 건 외부적, 내부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율선 내부 문제, 바깥의 문제인데 여기서는 국내입니다. 방금 말했던 자, 요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냉전기에는 자, 미소 냉전입니다. 소련이라는 적대적 세력이 존재하죠. 적대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내부. 그러면 자, 국가의 적극적인 자원 동원과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자원 동원,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미국 시민들, 국민들이 인식하게 돼요. 여기에 대한 미국 내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국가 내부 관리와 그 다음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제공했었어요. 근데 탈냉전은 적이 사라진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작은 국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 80년대, 90년대 분입니다. 냉전이 쇠퇴되면서 냉전이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80년대 중후반이죠. 동유럽 동구권이 붕괴됩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소연방 해체되고 독립국가 연합으로 변경되죠. 그래서 91년에 완전한 해체고요. 86년부터 고르바초프 등장으로 본다면 84년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서 80년대 중반부터 91년까지 냉전 해체됩니다. 이걸 지속시켰던 내부적인 기제가 붕괴돼 버렸어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자, 탈냉전이죠. 외국적 군사정책에 의해서 정부 권위가 약화됩니다. 경제 분야에 대한 개입의 정당성이 약화돼요. 그리고 이념 갈등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진보 보수 갈등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화됩니다. 양극화죠. 자, 여기 있는 내용과 함께 요 내용 다 포함돼요. 자,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이념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로 이렇게 확산되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죠.
여기에 붕괴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속에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자원동원 능력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정치 연합이 깨집니다. 이렇게 가면서 국내적 도전이 시작된 거죠. 외부의 적이 사라지면서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율질서를 유지시켰던 소위 말해서 워싱턴 컨센서스, 세계는 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 세계 자본체제 완성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유주의의 경제 원리가 바로 자유주의고요. 국가 간의 관계가 자유무역 질서가 되는 건데요. 이게 가주는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자,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이켄베리는 이걸 언급했고 이야기는 언급이 없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잡아봅시다. 자,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세계와 부작용에 대한 워싱턴 컨센서스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져왔고 근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어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면서 예컨대 자, 이것과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2008년도 후쿠야마는 자신의 역사의 정원을 폐기합니다. 그리고 월드뱅크나 IMF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폐기해요. 결국은 얘가 붕괴되는 거죠. 얘가 붕괴된다는 말은 뭘까? 이거는 자유주의 질서를 반영하는 거예요. 물론 신자유주의라 말할 수 있겠지만, 자, 그리고 세계는 아웃소싱이라고 아이캔비를 말했는데 요즘 나온 편으로 오프쇼링을 가져와요. 오프쇼링은 무슨 문제를 낳을까요? 자, 국내 제조 기반이 해외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실업자 문제가 발생해요. 중산층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사회 통합이 깨지고요. 예컨대 미국의 러스트벨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라고 한다면 요걸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자, 킨들버거든 아니면 크레스너든 패권, 미국 패권의 상대 세태도 끼어들면 이제 그거를 이제 국내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국가 힘의 분포에서 깨지면 여기에 깨질 거고요. 전체가 다 무너지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국제적 도전을 봅시다. 자, 아이켄베리가 말했던 거에다가 우리는 추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14점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가지고 다채울 수는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대국 간의 집단행동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서 다자간 협의체가 탈제도화됩니다. G7이 2008년도 상황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잠식돼요. 혹은 미국의 연성권력이 잠식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부시 일방주의죠. 부시 일방주의는 미국의 연성권력 기반을 잠식해버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미국은 국가 간 협조가 필요합니다. 근데 G7 나머지 국가들이 말을 안 듣죠. 그래서 G20를 만들어요. 그리고 G2라는 거를 만들어요. 미중 간의 전략 대화를 통해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거야. 유럽 국가들이 일단 유럽 국가들 갈등이 심화되니까 특히 2003년도 이라크 전쟁은 프랑스와 독일의 반발을 가져왔고 나토라든지 나토 내부 어떤 균열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G7이 잡담 장소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G20라는 다음에 나머지 소위 중견국이라고 볼수 있는 국가들을 집어넣은 거죠. 예컨대 자, 브릭스에 있는 국가들 포함시킵니다. G20는 G7에다가 브릭스에다가 믹타, 멕시코, 인도네시아, 코리아, 터키, 호주, 오스트리아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방이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EU에서 EU 집행부가 추가됩니다. 대충 이렇게 되면 G20가 구성돼요. 이들 국가들의 협조를 끌어내서 이쪽에 반발을 좀 음하겠다는 건데요. 그중에 이제 몇 가지 성과도 있긴 했었어요. 얘가 들어가면서 중견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국제경제체제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제도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세계화 부작용은 국가 간의 경쟁, 체제 경쟁을 국가 간 경쟁으로 돌려버렸고 극심한 경쟁 체제 속에서 어디로 갈까요? 자국 우선주의, 네이션 인트레스트 우선주의로 갑니다. 그게 극단적인 틀로 나가는 게 트럼프의 마가가 되겠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자, 이 속에서 이게 확산됩니다.
자, 중국에 거기다 중국 협부상 아이템이 여기까지만 말했어. 우리는 러시아 재무상, 나머지 내부상, 나머지란다면 얘네들 국가죠. 이런 국가들이죠. 그리고 대안적 제도 질서가 등장한다. 이때 대안이란 말은 자, G7이나 혹은 WTO라든지. 자, 요걸 잠깐 가르칠게요. 중국은 이걸 통해서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이걸 깨고 IPF 같은 걸 만들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안은 자, 글로벌 사우스라든지 혹은 글로벌 웨스트 서구죠? 에 대한 글로벌 이스트. 즉 플러스가 G7 플러스에 대항하는 이게 2020년도에 구매력 기준으로 GDP가 역전하죠. GDP에서 역전되죠. 이런 상들 뭘 만들었을까? 일단 미국의 패권적 능력을 약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앞서 봤던 처음에 잡았던 자 라이켄베르 말했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 원리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도전을 받게 되면서 위기가 발생했고 자 국내적 위기는 뭐가 될까요? 사회 합의체제 붕괴가 되겠죠. 그럼 국제적 위기는 뭐가 될까요? 자유주의 국제 질서 예컨대 자유 무역 질서 물론 금융통화 질서는 브레톤 체제는 붕괴됐어요. 다만 포스트 브레톤 체제 킹스턴 체제가 유지되죠. 하지만 세계 은행에 대한 AIIB, IMF에 대한 NDB 같은 대안적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자, 금융 통화 질서에서 불안정성이 발생하죠. 예컨대 2024년도 이제 올 가을쯤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브릭스 플러스에서 자, 미국의 기축 통화 질서를 깨버리고 자, 대안적 통화 체제를 만들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금 그리고 자원본이 제로 바꾸려고 하죠. 그러면 얘가 붕괴될 위험성이 크게 발생하죠. 그러면 전간기와 같이 경제가 블록화될 가능성이 있을까? 혹은 냉전기와 같이 진영 논리가 형성될까? 쉽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주의하고 자유주의 질서가 공존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대안적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속에서 알켄베리가 말했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지속될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결국 구조적으로 자 요거죠. 이것과 미국 패권의 상대 세트야 어더라고 묶어봅시다. 이들의 부상은 패권적 질서의 붕괴를 가져오겠죠. 그러면 자유 질서를 유지시켰던 미국 패권이 붕괴고 이 속에서 미국은 호혜적 패권이 아닌 강압적 패권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전통적인 현실주의적 질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자 G7이라든지 나토에 들어갔던 유럽 국가들 EU가 독자적 세력화를 추구한다면 예컨대 올 대선에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나토 회원국 중 유럽 국가들은 탈퇴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자 집단 안보 체제 사실 거기서 말했던 집단 안보 체제는 집단 동맹 체제가 되겠는데요. 이 체제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까? 붕괴될 것 같죠. 그러면 세력 균형이라는 전통적 형태로 복원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점에서 자, 자유 질서에 대한 전망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결론 내시면 되겠네요.